안녕하세요. 와우이타입니다. 오늘은, 어, 오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음, 뭐 특별한 게아니고요 우리, 어, 전에 했던 그 기본적인 화성학에서부터, 뭐, 나란한 조, 무슨 다이아토닉 코드, 코드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아보기 편하게 함축시켜 놓은 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학 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도권이 이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의미가 있는 표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 오도권 하면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약간 애매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오도권을 정확하게 어,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알긴 아시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에 C가 있고요, C에서 이쪽으로 G, D, A 이런 방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올라가면서 오도차이가나하게돼 있어요. 도, 레, 미, 파, 솔, 솔, 라, 시, 도, 레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오도차이가 되게 돼 있는데 원래 오도권 그림은 반대로예요. 이렇게 네, G가 있고, 이렇게 D가 있고, 이렇게 A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림을 반대로 그린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뭐 이쪽으로 돌아가나, 이쪽으로 돌아가나, 뭐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달라질 게 없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또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뭐 그거의 차이인 거지.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왜 굳이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도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그렸느냐? 나라마다 그 관습이 있어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죠. 책을 볼 때도 왼쪽 페이지를 읽고 오른쪽 페이지로 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라마다 다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죠. 오른쪽 페이지를 읽고 왼쪽을 읽게 돼 있죠. 그리고 책장을 반대로 넘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관습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가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관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도권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좀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금 이제 오도권 원래 그림은 여기에 F가 있고, 여기에 이제 B 플랫이 있는 이제 반대로 그려져 있는 이런 모양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도, 도, 시, 라, 솔, 파.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려가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서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올라가는 개념이어야 돼요. 1, 2, 3, 4, 5, 6, 이런 식이어야지, 19, 8, 7, 6, 5, 4, 3,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관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차인데 그냥 방향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느냐 또뭐 숫자가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 뭐그 관점인 것 뿐인데 사실 이게 오도권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헷갈리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은근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본에 가서 운전을 하려면은 일본은 반대잖아요. 우리는 우회전이 그냥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거기는 좌회전이 그냥 자유롭게 할수 있는 곳이고 우회전을 하려면 신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엄청 헷갈려 가지고 그렇게 교통 체계가 반대로 돼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운전을 하려면 굉장히 헷갈리고 자칫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별거 아닌데 사실 오도가 이쪽으로 돌아가느냐 저쪽으로 돌아가느냐 뭐그 차인데 그냥 관점만 달리 보는 건데 뭐 그거 별거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엄청 헷갈리기도 하고 안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그 우리나라의 그런 관습에 맞춰서 이제 오도권을 반대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내용은 똑같다는 거. 네,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왜 이렇게 반대로 그렸느냐. 이렇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처음에 이제 C 키를 기준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C 키가 이렇게 있고요. 각 키에는 다이아토닉 코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아토닉 코드들이 있는데 C 키에서 첫 번째 코드가 C 코드고, 이게 으뜸 화음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으뜸 화음, 영어로는 토닉이라고도 하고 타닉이라고도 하고, 네 이렇게 토닉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타닉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으뜸 화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으뜸 화음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오도 화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도권이에요. 그래서 얘가 도니까 C가 도잖아요. 도, 레, 미, 파, 솔, G가 솔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도 코드네요, 이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솔을 기준으로 해서 또 오도 코드가 나와요. 자 솔이니까 솔, 라, 시, 도, 레. d가 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5도 코드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5도씩 간격을 두고 이렇게 코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5도권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계속 가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다시 예, 처음 출발했던 c키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12키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그러니까 키를 돌아서 다시 C키로 오는 거예요. 예. 5도씩 간격을 두고. 자, 이게 이제 5도권이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5도 차이의 코드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4도 차이의 코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4도 코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쪽은 5도 코드, 이쪽은 4도 코드. 자, 해볼까요? 자, 이게 C가 1번, 도니까, 도, 레, 미, 파. F가 파죠? 예, 그래서 4도 코드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은, 어 이게 내려가는 거니까 도시라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도시라솔파 F가 파니까 이게 오도 코드 아니냐 이제 이렇게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혼돈입니다. 근데 이 코드는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계산하지 않아요. 항상 위로 올라가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뭐, C 코드하고 D 코드가 있으면은, 이 C 코드하고 D 코드가 몇도 차이냐? 물어보면 이거 7도 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C 코드하고 D 코드는 이게 2도 차인 거죠. 2도. 도, 레. 이런 식으로. 이거를 내려가면서, 도, 시, 라, 솔, 파, 미, 레. 이렇게 해서 7도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코드는, 올라가면서 계산하는 거지, 내려가면서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이게 이제 C키라고 했을 때 1도 코드를 기준으로 이쪽이 그러면 이제 5도 코드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4도 코드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이아토닉에서 1도, 4도, 5도 해서 주요 3화음이라고 합니다. 네, 주요 3화음. 네, 주요 3화음이죠, 이게.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 마이너 코드들이 또 잔뜩 적혀 있는데, 얘들은 뭐냐? 자, 이 메이저 코드의 메이저 키에 나란한 조를 적어 놓은 거예요. C키의 나란한 조는 A마이너키죠. 이것도 우리 전에 다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화성학을 이해하고 계셔야 이 오도권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G키의 나란한 조는 E마이너키. F의 나란한 조는 D마이너. 이런 식으로 나란한 조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나란한 조가 위에 있는 메이저 코드들은 아까 주요 삼화음이었잖아요. 이 나란한 조 마이너 이 코드들이 부화음이 됩니다. 부화음. 그래서 얘네들 전체가 다이아토닉 코드가 돼요. 다이아토닉 코드.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는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뭐, 그냥 제외하고, 이렇게 얘들이 다이아토닉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도권 표는 딱 보면, 어떤 코드에서 5도 코드가 뭔지 금방 알 수가 있게 되고, 어떤 코드에서 4도 코드가 뭔지 금방 알수 있게 되고, 어떤 코드에, 어떤 키에 나란한 조가 뭔지, 이런 것도 금방 알수 있게 되고, 다이아토닉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것까지를 총체적으로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표가 바로 이 오도권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화성악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오도권이 뭐, 별, 별개의 어떤 뭐, 또 다른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화성악을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드의 기능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1도는 시작하는 기능, 끝나는 기능. 그죠? 그리고 5도는 1도로 돌아가려는 기능. 4도는 5도로 가려는 기능. 그리고 얘는 4도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얘는 1도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얘는 5도 코드를 대신해서 쓸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얘도 역시 1도 코드를 대신해서 쓸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5도 코드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5도 코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7도 코드인데, 지금 우리가 7도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도 대신 쓸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도는 그냥 독고다이, 그냥 독보적인 존재예요. 이런 식으로 코드들이 각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기능들도 이제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도권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화성학을잘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도권은 이제 이론적으로 그려놓은 이 표고요. 자 기타 안에, 기타 안에 오도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기타 속에 이 오도권이 들어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 오도권을 보는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